하와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This is Minecraft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1.16 네, 최신 스냅샷 테스트 서버 예 업데이트 진행이 됐었죠. 이번에 새로 나온 광물 있잖아요, 네더라이트. 그거 얻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얻으려다가 한번 실패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던데요? 없어! 오늘은 말이죠, 여기는 재료도 싹 해가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건축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또 아직은 테스트 서버기 때문에 건축물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막 업데이트 되면서 불안정해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만 만들어놔도 나중에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 이거 모래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돌로 취급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돌이었어요? 나는 흙인 줄 알았는데. 아니 캐지는 건 또 완전 흙돌인데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데코레이션 재료기 때문에 예 보이는 거 있으면 그냥 일단은 다 캐줍시다. 그리고 또 핵심 재료죠, 이거 뒤틀린 나무.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겁나 많이 캐야 돼요. 오늘 여기 숲 멸종시킨다는 마인드예요. 야 여기 완전 노다지네. 슈룸라이트도 겁나 많네. 여기 있는 거 캐면은 뭐야, 뭘 봐 임마. 요거 정도 캐면은 재료 충당 되겠는데 쇼? 아 그리고 저번에 얻은 이 불사의 토템 예 먹어둡시다. 자 그리고 때마침 예 이 뒤틀린 숲에 이 영혼물의 협곡이 붙어있어가지고 잘 됐어요. 아 근데 저 가스트 거슬리게 하네. 여기 있는 재료가 또 핵심 재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파란색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푸른 불꽃. 이게 또 엄청난 인테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림슨 포레스트 네 여기 들러가지고 여기 있는 재료들도 좀 캐갑시다. 우리 내부나 이런 거는 여기 이거 재료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어 지옥 느낌 아주 물씬 풍겨지는 크림슨 포레스트. 어 야 이거 업데이트 됐구나. 야 새로운 몬스터 또 추가됐네. 얘 이름이 뭐죠? 얘가 피글린이었나? 야 얘 네 얼굴 좀 보여줘봐. 완전 돼지 목소리네 이 자식. 이거 어이 뭔 소리가 나나 했더만 새롭게 추가된 몬스터네요. 얘는 소리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너 궁금하네. 야 너 치면 어떻게 되냐? 한방 컷인데? 오늘 좀 뭔가 돼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어째? 아 호걸리는 목소리가 추가됐구나. 어우 야 얘는 공격하네. 야 요번에 업데이트 됐구나. 이거 애기 호글린인 것 같고. 너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식이. 오늘은 삼겹살 파티 바베큐 통구이 간다. 일로 와. 와! 쏴! 뭔데? 어? 우리 적대 관계야 설마? 호글린과 피글린이 싸웁니다. 이거 신기한데? 아유 진짜. 몸빵, 몸빵.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와 야 이거 네더가 얘네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고기? 뭔 고기야? 돼지고기인가?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아 진짜 삼겹살 됐네요. 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채집할 때 좀 조심해야겠네 어찌됐든. 자 일단은 휴지타운으로 컴백했습니다. 오늘 이 지옥 테마 컨셉으로 예 한번 간단한 건축물 한번 지어볼 건데 위치는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지옥 테마 느낌의 약간 불타는 마왕성 느낌으로다가 한번 지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어두우니까 잠 좀 자고 시작합시다. 자 여기는 살짝 지옥 느낌 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주변을 진홍빛 내사체 예 이걸로 바꿔가지고 지옥 분위기 한번 살려봅시다. 야, 이거 네더 업데이트 되니까 그 네더 포탈 꾸미는 맛은 있네 확실히. 대충 느낌만 살려가지고 약간 잠식돼가는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 싹 채우면은 느낌 날 살아날 거예요. 아 기대된다. 어떤 느낌일지. 좋아. 오 야 이렇게만 해도 오네. 어 필 온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진홍빛 뿌리 이런 거 좀 심어주고 됐어. 버섯도 쪼까 심어줄게요. 여기다 심으면은 느낌 되겠는데? 일단 여기 붙어있는 흙을 싹 한번 걷어내야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네더랙을 심어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 붙어있는 흙들을 싹 제거해주고 네더로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네더 포탈도 그냥 만들어서 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지옥 포탈 느낌으로 꾸며놓고 하면 좀 더 몰입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네더랙을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와 됐다 됐어! 야 요정도면은 이제 기본 토대는 어느정도 완성될 것 같거든요? 이거 나무로 자라게 해야 되나? 오! 어때요? 이러니까 느낌 살죠? 거의 뭐 네더 지형을 여기 예, 오버월드에 그대로 갖다 놓은 느낌? 이거 줄기도 좀 나 달아주고 싶은데. 어허! 지옥 줄기까지 완벽해. 자 이제 불타는 마왕성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부터 만들어 볼게요. 뒤틀린 울타리, 뒤틀린 문, 러비스 오픈 더. 그리고 보자 진홍빛 반블럭. 자 그리고 요거를 딱 쪼개면은 이렇게 예쁜 통나무 형태로 변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캐가지고 건축 자재로 쓸 겁니다. 자 대충 요런 느낌으로 살짝 내주고, 자 일단은 여기다 싹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무칩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그냥 뭐 칩 자체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만들 겁니다. 요거를 이제 도끼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예쁘죠? 이게 은은하게 초록색이 나가지고 과하지도 않고 건축 자재로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틀린 문 드디어 설치합니다. 하나 둘. 와! 이거 진짜 완전 데뷔존스 그 문 자체거든요? 그 다음에 뒤틀린 판자로 여기 한번 싹 둘러주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야, 그래도 이게 이렇게 삥 두르니까 약간 지붕 느낌 나고 괜찮네. 자, 됐어요. 거의 완성됐습니다. 예. 그냥 심플하게 만들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에다가 이제 랜턴 달아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랜턴 딱 달아가지고 느낌 살려주고요. 일단은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계단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무려 불타는 계단을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예 영혼 흙을 딱 설치를 해주면은 오! 와우! 그 다음에 투명 유리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딱 해주면 오! 말 그대로 마왕 포스를 풍기는 그런 느낌. 아주 훌륭해요. 영혼 흙으로 싹 덮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싹 불 붙이는 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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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오, 어, 어, 아, 뜨거, 뜨거, 뜨거! 우와! 우와! 지옥불 그 자체. 그 다음에 별거 없습니다. 그 위에는요. 자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싹 요렇게 진홍빛 자루로 싹 덮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밝게 발광균으로 싹 덮어주고요. 자 발광균까지 덮고 됐어.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혼 흙으로 싹 덮고 나서 위에다가 확 불을 붙여버리면은 진정한 마왕성의 완성입니다. 그 이름하여 불타는 마왕성. 자 This is your time. 우! 약간 굴곡을 주면 더 이쁠 것 같은데. 파이어 파이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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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이제 여기 저 다시는 올 일이 없거든요. 가자. 와! 됐다! 완성이야!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미니 마왕성 하우스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빠라빠. 자, 먼저 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 데뷔 조스 튀어나올 듯한 무시무시한 모양의 예. 문을 만들어 봤고요. 대신에 입구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보기 이쁘라고 만든 예,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착! 착! 오! 불타는 마왕 집! 네! 아무 기능 없습니다. 그냥 불타는 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조심하세요. 예, 뜨겁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집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집에서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예, 그런 단점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관전 모드를 한번 봅시다. 오. 오. 약간 무슨 교회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재난 느낌이 나네요. 아 밤에도 절대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밝은 This is 지옥 건축물.
완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실 이거 만드는데도 제 입장에선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예, 나름 열심히 만든 거예요. 요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불타는 집 컨셉, 이거 좀만 다듬으면은 진짜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 마왕성 어떠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 후.